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발사를 한창 준비 중인 로켓 발사 센터.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로켓은 발사된다. 하지만 이륙 직후 로켓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곧 큰 폭발음과 함께 로켓은 완전히 파괴된다. 1950년 냉전 시대, 이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었다. 소련의 기술력을 간과하고 있던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소련에 크게 충격을 받는다. 이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,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앞선 것은 물론이고 위성 발사 기술을 응용해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. 이에 미국은 우주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고 1958년 미국 항공우주국을 창설한다. 이후 우주정거장 설치와 우주왕복선 개발 등 패권을 쥐기 위한 우주경쟁은 점점 심화되었는데, 그러던 중 1990년대에 한 사건이 발생한다. 인텔셋 708. 이 로켓 발사체는 미국의 항공우주 기술 회사인 맥사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였던 스페이스 시스템에서 만든 통신위성이다. 사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0년 전인 1986년에 챌린저호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다. 당시 7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부스터입을 꽂히 액체 수소 탱크에 옮겨붙어 폭발하였다. 이 사고로 미국의 나사는 모든 우주 계획을 취소하며 2년 9개월여간 우주왕복선을 비행하지 않았고, 앞으로 우주왕복선에는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. 이에 90년대 초 위성 발사 계획을 세우고 있던 스페이스 시스템은 상업용 발사체를 물색 중 중국 로켓으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, 미국 정부로부터 이것에 대한 승인을 받아 중국의 장정-3B 로켓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. 인텔셋 708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곳은 중국 스촨성의 시창 지역에 위치한 시창 위성 발사센터였고, 그 주변에는 마을과 호텔이 존재하였다. 호텔에는 발사센터의 직원들과 노동자들, 그리고 스페이스 시스템의 직원들도 함께 묵고 있었다. 발사 당일 모든 직원들은 예정대로 숙소를 나와 발사센터에 있는 대기실로 이동하였는데,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로켓 발사를 구경 나온 수많은 사람들 뒤로 발사 준비가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그렇게 1996년 2월 15일 오후 7시경 인텔셋 708은 모두의 기대를 품고 발사된다. 하지만 로켓은 발사 직후에 바로 옆으로 꺾이기 시작하였고, 발사대를 넘기지도 못한 채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. 발사대를 벗어나 날아가던 인텔셋 708은 발사장으로부터 약 1.2km 떨어진 인근 마을에 추락하였고, 그곳에 있던 약 80여 채의 집은 직접적으로 로켓에 부딪혀 파괴되거나 폭발 여파로 붕괴되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다. 이것은 로켓 발사 후 약 22초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.
거기다 인텔 7708 발사에 사용된 중국의 장정3 비로켓에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유독성 추진제를 사용하여 지상에 떨어진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유독가스를 마신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었다. 날이 밝은 후 찾아간 마을의 상태는 심각했는데 대부분의 건물이 부서지거나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였고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수십 대의 구급차와 트럭이 마을로 들어간 뒤 사람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체들과 유해를 가득 싣고 빠져나가는 것이 목격되었다. 사실 대부분의 로켓 발사대는 안전상의 이유로 해안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내륙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. 사건 발생 후 중국 정부에서는 총 6명이 사망하였고 56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로켓이 떨어진 마을은 약 1,0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며 발사 전 잔해 추락 위험 때문에 미리 대피하였더라도 대략 200에서 5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.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사망자에 대해 은폐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한 점은 시청 위성 발사 센터 인근에 위치한 직원들이 묵던 호텔 등 관련 시설은 대부분 복구가 되었지만 정작 폭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을은 흔적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려 중국 정부의 사건 은폐 의혹이 더욱 증폭된다. 그리고 중국은 장정3B 로켓의 유도 시스템 고장으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추후 미국 정부의 조사에 의해 스페이스 시스템사가 국제무기 거래 규정을 어기고 중국의 위성 기술을 전해준 것이 밝혀져 그들은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. 그리고 이 사건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기술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.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